그분들을 칭하는 명칭이 있죠. 뭐 블랙 컨슈머? 진상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죠. 음식을 드시고 아 예술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정성스러운 그런 노력을 정말 허탈하게 만드시는 분들. 최근에 후기를 봤더니 지배인이 굉장히 저속한 단어를 썼다.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날 올라왔던 날 매니저한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객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했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CCTV를 저희가 그래서 봤거든요. 세 분의 블로그 손님 오셨는데 대포 카메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대포 카메라는 절대 접시에 가까이 찍으실 수가 없어요. 의자를 굉장히 뒤로 밀고 몇 발자국 뒤에서 찍으셨는데 세 분이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싶으신데 세 분이서 막 여기서 이렇게 각을 계속 잡고 계시니까 저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라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가서 옆 손님이 불편해하시는데 사진은 앉아서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빈정을 상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빈정 상한 거는 자기의 물건을 또 마음대로 손댔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막 거기서 어떻게 했다나 그런 후기를 올리셨는데 서비스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갈 때 뭐 잔을 놓거나 커트레이를 놓거나 음식을 놓을 자리에 고객의 뭔가 소지품이 있으면 정중하게 짚어서 밀고 그 자리를 만든 다음에 옮긴 게 매뉴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자기 물건 함부로 만들었다고 음식 호평하고 서비스 나쁘다고 막 호평을 해요. 그런 손님이 한 분 계셨고 한 번은 부매니저가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왜 거기서 계속 있니? 손님 왈 음식에 정성이 안 들어갔다. 자기가 요식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은 정성이 안 들어갔다. 내가 이전에 어떤 셰프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는 음식이 정성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음식이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돈 못 내겠다.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야 무전 취식으로 경찰 부르라고 했더니 돈을 내고 갔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이런 전화 예약 전화를 못하고 계속 전화를 30통 40통 막 그래서 받아서 부매니저가 자기 임의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시라고 해서 그걸 환불을 해줬죠. 제가 그 부부의 매니저를 해고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모욕한 사람이거든요. 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3개월간 정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때로는 불면증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이 음식에 고객의 행복에 집착한 나머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에 그걸 모욕한 손님을 인정해버린 거였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제 사촌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걔가 정신세계가 특이해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면 안 웃으려고 꽉 참아요, 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감독이 웃기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웃으면 감독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시간에 만끽하고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영화면 많이 웃으면 본전 찾는 거죠. 그런 걸 즐길 생각을 안 하시고 평가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맛있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 이거 맛이 왜 이래요? 이태리에서 먹어봤는데 뭐 봉골레 이렇지 않았는데 이 집 된장찌개하고 저 집 된장찌개 레시피가 달라요. 취향과 셰프의 내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짜 못한 요리도 있습니다. 못한 거는 다시 해달라고 취향에 안 맞는 건 취향에 맞게 해달라는 게 파인다이닝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고수 안 먹느니 선영한 사랑에도 우리가 그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걸 평가하고 뭔가 까칠하게 남겨야 그게 미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엔 마음이 아픈 거죠. 시간을 사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